표설, 최립, 단양군리 1인 제공첩. 단양 고을의 아전 한 사람이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대성 주충주, 별을 머리에 이고 충주로 달려오다가 지 장회원, 장회원에 이르러서 변호자삼 제도방, 호랑이 새끼 세 마리가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는 용 수중장 격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서 개, 폐 모두 죽여버렸다. 아 유모우 대후 이래. 그러자 얼마 뒤에 어미 호랑이가 사납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으므로 이 창왕상 고수 아전이 얼떨결에 높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피하였는데 호 약 불가 여하자 호랑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사직어 그냥 놔두고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인해대 자전 어수상 이에 아전이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몸을 나무에다 묶어놓고는 이 내량구 한참 동안을 참고 기다렸더니 호인일표 불에 호랑이가 표범 한 마리를 이끌고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다. 표소 이첩 연목 이는 표범이 몸집이 작은 데다 날렵해서 나무를 잘 타기 때문이었으니 이호지 맹 사납기 그지없는 호랑이로서도 개 유유대야 다른 짐승의 도움이 필요했던가 보다. 이 민선표 빕신 아전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표범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걱정이었다. 자탈꾼 첩양각 위일각 그래서 잔방이를 벗어서 두 다리의 겹으로 포개 다리를 가지런히 하나로 접은 뒤에 영후몽기수 이채지 표범의 머리통에 잔방이를 깊숙하게 덮어씌워 놓고는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렸다. 호거인 몽추지 시인 그러자 호랑이가 뭔가 덮어쓰고 땅에 떨어진 것이 사람인 줄로만 자색 살지 무턱대고 믿고는 마음 내키는 대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기채씨 다시 자세히 보니 인고 무동 사람은 여전히 꼼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대지 패자표이 그 대신 표범이 죽어버렸는지라 호유수 척촉 나무 주위를 하염없이 서성거리다가 부대후 다시 크게 포효를 하고는 입상고 꺼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천연명 그때쯤 하늘도 밝아왔으므로 이하수 아전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박사사피 네 마리 맹수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내달 우주 충주에 도착했는데 순백힐 기만 순백이 게으름을 부리다 늦게 왔다고 힐책을 하며 장죄지 죄를 주려고 하자 이고 지고 아전이 그렇게 된 연유를 아래면서 구험 입히 가죽을 증거물로 제시하여 등면 운 처벌을 면했다고 한다. 고어왈 예로부터 불탐호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 찾지 않으면 안득호자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얻겠는가 라는 말이 전해온다. 금 불현 이 득호자 즉 행야.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호랑이 새끼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약표 북이기 245. 그런데 저 표범으로 말하면 자기 재주를 믿고 까불다가 호랑이에게 불임을 받아 경위 소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기 기자 취지하부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부른 것이라고 하겠다.